49의 나이에도 말투와 행동은 5살 수준.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어머니의 손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콩가루에 비빈 밥을 가장 좋아한다는 재욱 씨. 드시는 양이 많아요? 아니, 자주 먹지. 많이 한꺼번에 뭐 이렇게 먹고 이러진 않아요. 밥 한 공기 다 못 먹어요. 아... 하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과식하는 법은 절대 없다는데. 아니 왜 이거 밥 안 드세요? 예. 왜요? 엄마 배불려고.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찌신 건 아니에요? 아니. 아. 얘 뭐 아직 이렇게 먹고 이러는 줄을 안 그래요. 과연 재욱 씨가 먹는 음식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하루 동안 지켜본 결과. 뭐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네. 열량이 그렇게 높은 음식도 아니고요. 놀랍게도 네. 오히려 1일 칼로리 권장량에 비해 다소 적게 먹고 있었다. 적당한 양인데요. 그렇죠. 괜찮은데요. 왜 저러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살이 찌신 거예요? 모르지 왜 이렇게 쪘는지. 여기 의사들도 뭐 태백이고 여기 고한 사복 다 댕겨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이고 내 죽었네. 원인을 알 수 없는 비만과 반복되는 고통. 그 때문에 어머니는 수십 년째 홀로 아들 곁을 지키고 있다. 밤 말할 수 없지요. 그 일로 다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말 못해요. 너무 안타깝고 어떤지 가엾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날 오후 아들 곁을 떠나서도 늘 분주한 어머니. 꼭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목욕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물 데워서 목욕 시키려고. 아들이 목욕 시키신다고요? 예. 혼자요? 직접 하셔야 돼요. 열악한 환경이지만 여든의 노모는 힘든 줄 모르고 덩치 큰 아들의 목욕도 아유, 직접 도맡아 한다. 할머니, 조금만 쉬었다 하세요. 어렵지. 예? 아기 남들보다 두 배는 넘게 걸리는 목욕 시간. 힘들 법도 할 텐데 잠시도 쉬지 않고 속전속결. 몸 구석구석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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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힘이 오잖아. 시원하고 좋지? 예. 그래, 엄마는 기운이 없어 죽겠어. 그렇게 보살펴온 세월이 무려 20여 년. 수십 년간 아들을 돌보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몸 살았다고. 내 자녀니까 좋아도 할 수 없고 글러도 할 수 없고 그참 끝까지 그걸 보살피고 돌봐야 되잖아요. 야.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할머니. 야. 부모님이라도 해서 제 이름자라도 알아서 하면 그게 좋잖아요. 간판이라도 보고. 응? 기야. 비야. 제법 비야. 잘 따라하는 듯한데. 니은 지긋. 시옷. 시옷은 이거야. 이건 비오. 이건 비옷 이거. 미오. 이건. 시옷.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새 잠이든 재욱 씨. 이건 뭐냐 이거. 자. 엄마의 열정을 따라가기가 아직은 힘든 모양이다. 다음 날 김밥 사와. 어? 김밥. 김밥도 사와? 이른 아침부터 김밥이 먹고 싶다는 아들 재욱 씨의 성화에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섰는데. 그런데 대체 어디까지 가시는 건지. 너무 많이 걸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요? 아니 김밥 사러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 시장에요. 시장에요? 어. 아니 얼마나 더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참 가야지 뭐 저기. 버스비가 아까워 무려 2km 떨어진 시장을 걸어 다닌다는 할머니. 아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편치 않은 걸음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건 다 아들을 위해서다. 일을 맺히는 게 많은데 더 맺히잖아.
못 사다 먹이면. 그러니까 사다 달라면 사다.